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곳곳에서 땅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토지주가 사유지라며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바람에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자세대 건물 앞 도로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갑니다. 도로 폭은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 다세대 건물 주인이 최근 토지 측량을 새로 해 건물 앞 도로 일부가 자기 땅이라며 주차장을 조성한 뒤 벌어진 일입니다. 차가 항상 긁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밤늦은 시간에 퇴근해가지고 들어올 때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밖에서 자는 날수가 더 많습니다. 건물 인근에는 사유지 통행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선정류 해가지고 제약을 해버렸더라고요. 차량은 샜지 말라. 또 통보가 왔더라고요. 사유지에 내차 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폭이 2m밖에 되지 않아 대형 차량의 통행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쓰레기 수거차며 LPG 가스 배달 차량 같은 대형 차량 진입이 안 되는 데다 접촉 사고까지 자주 발생하자 인근 주민들은 건물 주인을 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에 만든 주차장이라 법적으로 뾰족히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 건축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은 없거든요. 담장을 쌓거나 펜스킹을 하는 건안 된다는 건데 주차를 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 한담 해변의 한 사유지에서도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는 등 최근 곳곳에서 땅 분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 과거 부정확한 토지 측량에 땅값 상승까지 겹치면서 땅 분쟁이 속출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라 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이 재개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 JCC와 모기업인 중국 활용취업의 새로운 대표이사 카오관 회장이 원희룡 지사를 만나 확고한 투자 의향과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JCC 측에서 제출한 투자 의향서와 분양 수입 산출 내역 등의 보완 자료를 검토하고 향후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화역사공원의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담은 테마공원이 조성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신화역사공원 제2지구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삼성 신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에는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정원과 공공미술, 예술인 마을 등이 2020년까지 조성됩니다. 여성 관광객을 몰래 촬영하던 중국인을 시민들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청하자 시민들이 추격전 끝에 범인을 붙잡는 장면이 모두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경찰이 관련 화면을 공개하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여성 관광객을 몰래 촬영하다 들통난 중국인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한 시민이 중국인 남성을 뒤쫓고 뒤이어 여성 두 명도 이들을 쫓아갑니다. 이 장면을 보고 오토바이를 탄 남성과 승용차까지 추격전에 가세합니다. 이들은 집안으로 쫓아 들어가 도주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잡혀 나온 용의자가 또다시 달아나 보지만 더 많은 시민들에 에워싸인 채 붙잡혔고 그대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일단 여성분이 피해를 입으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왔죠.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골목 끝에 지금 숨어서 핸드폰으로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지우고 있었어요. 이 중국인 남성은 서귀포 시내에서 여성 관광객 두 명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촬영 사실을 눈치챈 여성들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얼굴 쪽에 가지고 자주 있어서 이상하다 한번 여쭤보자 해서 지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도주를 하신 거죠. 시민들은 범인을 잡기 위해서 몰카 현장에서부터 이곳까지 300m 이상을 추격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화면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붙잡힌 중국인 남성은 지난 3월 관광객으로 제주에 온뒤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강제 추방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바다에 빠진 10대 2명을 구조한 30살 이희은 씨와 31살 한민주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월정 해변에서 서핑을 하다 바다에 빠진 14살 이모군 등 2명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성문 교육감이 5개 영역에 62개 세부 과제를 담은 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약 실천 예산은 4천억 원에 이르는데 무상급식과 교복비 지원에 대해 제주도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토론과 발표 중심으로 수업하고 논술형 평가를 하는 IB 교육과정. 이성문 교육감의 공약 사항으로 시범학교 두세 곳을 정해 내년부터 IB 교육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착안하고 그걸 탐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IB 교육을. 교육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고 마을학교 선생님 제도가 운영되는 등 교육감 공약 실천 계획은 교육자치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와 교과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 등 교육복지 관련 예산만 1,970억 원. 2020년부터 교복비와 4대 질병 의료비까지 지원하면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납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교육복지 예산을 제주도와 함께 부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원희룡 지사가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됩니다. 같이 공동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충분히 이제 도청도 이제 얘기해 나가고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 협력 좀 해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또 정부에서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아 교착 상태에 빠진 해사고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2020년 개교를 목표로 제주시 서부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제주 교수 네트워크 제주대 지회는 성명을 통해 갑질 교수 사태가 석 달이 다 돼가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대학 당국이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무마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며 학교의 소극적인 태도가 불신을 자초하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와 전남 장흥 간 뱃길 운항이 3년째 중단되고 있는데요. 선사 유치가 계속 물거품이 되면서 장흥군 노력항의 연안항 지정도 좀처럼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목포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제주 관광객들로 붐볐었던 장흥 노력항 여객터미널입니다. 한나절 왕복이 가능한 항로로 인기를 누리면서 한 해 50만 명이 이용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적자 노조로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제주 뱃길이 끊긴 지 벌써 3년째입니다. 100억 넘게 투자했던 노력도항은 불 꺼진 항구로 놀리고 있습니다. 장흥군은 운항 재개를 위해서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 지원 조건까지 내세워 선사 유치에 나섰으나 결실을 내지 못하는 실정. 지난해에는 부산의 한 선사와 1년여 동안 진행했던 협상이 무산됐고 올 초부터 추진했던 또 다른 선사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로를 성산항에서 제주항으로 바꾸고 7월 취항 예정을 목표로 진행했던 협상은 이제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선사 측과의 협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연내에는 취항이 좀 어려울 것 같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사 측이 제주 항로에 띄울 쾌속선을 못구해 카피리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낮은 수심 등 항만 여건이 걸림돌입니다. 또 보조금 지급 시기와 규모를 놓고도 선사와 장흥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7개 항로에 11척. 이들 배들이 더 커지고 빨라졌으며 제주 하늘길도 늘면서 노력항의 항로 경쟁력이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뱃길을 내세워 노력항을 연안항으로 지정받으려 했던 장흥군 속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네, 현재 제주도 북부와 남부, 동부와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앞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돼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2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 27도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북부지역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3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도 비가 내리고 있고 낮 기온은 26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남부지역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동부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지에도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중산간 이상에는 안개나 방모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도서지역도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생활 적폐와 토착 비리 사범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허위로 해녀 자격 확인서를 발급한 어촌 계장 등 모두 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직무 비리와 금품 수수가 2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사기 혐의로도 9명이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알몸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장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알몸 사진을 받은 뒤 주변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로부터 알몸 사진을 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26살 김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화재 예방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6일부터 다중이용시설 10곳을 점검해 모두 21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서 방화시설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한 해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월액은 2013년 7,400억 원에서 2015년 1조 152억 원, 지난해 1조 520억 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 기간 제주도의 세입 증가율이 세출 증가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쓰레기 처리 해소 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자림로 공사 현장에서 개최하려던 시민문화제가 공사에 찬성하는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며 더 이상 도민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비자림로 문제로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도는 숲을 베지 않고도 송당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서귀포시 법한동에 신청사를 완공하고 이전 작업을 거쳐 오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신축공사를 시작한 신청사는 연면적 3,5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다음 달 11일 준공식을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관광 약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4.3 유적지 20곳을 선정해 지도를 제작하고 제주공항과 제주항 그리고 전국 장애인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유적지는 북촌 너분숭이 4.3 기념관과
선을 낙선동 43성,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 왓 등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